안녕하십니까. 서울유항공공장 김재영입니다. LG전자 자가용 헬기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고 개요라든지 사고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어저께 발표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어저께 발표한 이후에 주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원인 조사 부분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기체 잔해를 어저께 16시 50분경에 서거 완료하고 김포공항 내에 위치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분석실로 운반하여 블랙박스를 20시에 항공기에서 폐쇄하였습니다. 금일 오전부터는 블랙박스 상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확인이 될 경우 블랙박스 분석은 비행 경로, 사고 당시 고도, 속도, 조종실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며 약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헬기 보유업체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17명의 점검팀으로 총 33개의 헬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 조종사 교육 훈련, 안전 매뉴얼 이행 및 정비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헬기 안전 문제 등 항공안전종합대책 수립 분야입니다.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헬기 안전강화대책을 포함하고 특별안전점검 결과, 사고 원인조사 등을 반영한 헬기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항공안전위원회는 지난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에 항공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입니다. 사고 직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가 전문가를 현장에 출동시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창문 등 마감재가 파손되었으나 구조적 문제 및 붕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안전진단 및 복구 등을 위해 강남구청 주선으로 LG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동대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정밀점검을 실시할 경우 약 2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중재 예정이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